택배깡. 이거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. 그래서 이제 생일 선물로 카톡으로 이렇게 온 거야. 뜯어보는 거지. 오, 예쁜데? 뜯기 아깝다. 어, 냄새 너무 좋고. 따라라라. 어, 잠깐만. 이런 거 들어있거든. 미쳤다, 진짜. 이거 선물해준 사람 센스가 뒤집어진다. 내가 좋아하는 그런 색깔 조합이거든. 슬리피라는 샤워 젤. 드림드림이라는 바디로션. 바디로션 잘 안 바르는데. 어, 너무 예뻐. 씨발, 미쳤어. 트와일라잇이라는 베스밤. 이것도 베스밤일 거야, 아마. 냄새 좋아. 욕조 있는 호텔 가가지고 호캉스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. 정관장. 이것도 카톡으로 온 거거든. 뭔지 알잖아. 아, 이거 다시 바꿔 하려고 했거든. 나 홍삼 같은 거 안 먹는단 말이야. 건강 조금 안 좋아하거든. 원래대로라면 이거 그냥 거절했을 건데 이거 유튜브 때문에 받았어 그냥.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거든. 안 먹는데 이거. 가뜩이나 이거 살찌고 몸에 열이 많아졌는지 어쩐지. 에어컨을 틀어도 틀어도 안 시원하단 말이야. 요렇게 들어있고 이런 거. 별론데. 겨울에 감기 안 떨어지면 그때 먹을까? 요거 두 개는 친구가 생일이라고 선물 사라고 그냥 돈으로 준 거야. 어, 인형을 샀어. 직구로. 뜯어볼게. 요런 인형이거든.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렇게란 말이야? 내가 원래 인형을 잘 개봉을 안 해. 이미 지금 개봉한 인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터치 곤란이거든. 그래서 웬만하면 개봉을 안 하는데 요거는 이제 촬영할 때 옆에 세워두려고 이렇게 세트로 샀거든. 나하고 세트병 있단 말이야. 자립이 되는 인형을 사야지 옆에 세워둘 수 있잖아. 내가 좋아하는 블라이스는 자립이 안 되거든. 요런 아이들인데 뭔가 로젠 메이든 그런 볼인데? 로젠 메이든 스타일. 이제 얘네들 가끔씩 내 옆에 나올 거야 아마. 예쁘다. 요것도 인형이거든. 이건 이제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. 선물 이제 끝났어. 쿠로미 콜라보 인형이거든. 어, 이걸 보면 쿠로미 콜라보 인형이란 말이야. 얘도 이제 내 옆에다 두고 촬영하려고. 오늘 인형 개봉 많이 하네. 요렇게 생겼거든. 얘 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모자는 어차피 얘 계속 나올 거니까 모자는 나중에 씌워볼게. 지금 뒤에 택배 뜯을 것도 많거든. 나 이거 두 개 샀나? 나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5 브이로그 카메라로 쓰려고 지금 뭐지? 이거 자급제로 이거 선주문? 미리 주문해 놓는 거 있잖아.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? 아무튼 뭐 미리 주문해 놓는 거 해놨거든. 근데 내가 맥세이프에 미쳐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맥세이프 케이스를 샀어. 뭐 다른 케이스도 사놨단 말이야. 그래서 다른 케이스에는 이제 맥세이프 자석이 없으니까 맥세이프 자석이랑 맥세이프 케이스랑 이렇게 산 거지. 조만간에 카메라란다. 그 Z 플립 보면 언박싱을 여기서 해야 되나? 요거. 어, 이거 디어 달리아 뷰러거든. 그리고 이거는 리필? 뭐라고 해야 되더라? 이거 리필 패드? 그리고 뭐 써보라고 이거 샘플로 준 건데. 아, 내가 원래 이런 눈은 이거 속눈썹 이렇게 막 올려봤자 짜다시리 더 이상하게 더 흉물스럽단 말이야, 내 같은 눈은. 그래서 뷰러 같은 거를 할 생각이 없는데 속눈썹 고데기. 아, 그거를 이렇게 자꾸 리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하기 그러니까 이거 뷰러도 같이 한번 사봤거든. 같이 이거 뷰러로 한 거 또 이게 그걸로 한 거 이렇게 비교해보려고 요거 디어달리아 거 한번 사봤어. 이거 막 좋다고 그러길래. 나중에 뭐 어차피 촬영할 때 쓸 거니까 그때 까보자.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. 이거 기억나나? 이거 전에 내가 귀 이렇게 세우는 스티커. 난 그거 되게 괜찮게 생각해가지고 왕창 샀거든. 어, 계속 쓰려고. 이거는 리본 자수할 때 쓰는 실크 리본이거든. 저번에 이거 있잖아, 이거.
나 이게 생각보다 너무 두꺼운 거야. 리본 미리수를 내가 확인을 안 했거든. 어. 근데 이거는 대신 좋은 점이 아예 만들어져서 팔고 이렇게 집게로 돼 있어.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걸기만 하면 되거든. 원하는 굵기가 아니어서 조금 더 얇은 걸로 이렇게 사봤거든. 대신 이제 이거는 내가 묶어야지. 리본을 묶어야지. 보라 계열 색깔로 이렇게 사봤어. 조만간 이거 이제 머리하고 나오겠지? 서비스로 예쁜 후기 부탁드린다면서 이 빗을 넣어줬는데 이 빗 내가 평생 쓸 일이 없을 것 같아. 보라색 꼬리빗이랑 커트빗이란 말이야. 그냥 뭐 끼로 사봤어. 사실 커트빗 같은 경우에는 연보라색도 있었단 말이야. 그런데 꼬리빗이 연보라색이 없는 거야. 어, 그래가지고 그냥 이 찐보라로 깔맞춤해서 이제 산 거지. 이거 노란색도 있는데 내가 요 빗을 좋아하거든. 어,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.